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두 개의 치유기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12살 먹은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가서 그 어린 소녀를 살려주기를 간청하고 있죠. 이 소년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가시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중복되는 숫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중복되는 12이라는 수는 아주 중요한 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맨 결론 부분쯤에서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그래서 중간에 안 그래도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예수님의 행렬이 지체하게 되고 이 여인 때문에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시 예수님은 가던 길을 가셔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12살 먹은 소녀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돌려놓고 일으키시는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또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여러 치유 기사 중에 하나쯤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제 들어가야 될 작업이 문맥적 고려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문맥적 고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수님의 동작이에요. 액션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 속에 어떤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동작이라면, 그 그림과 동작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설명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로 좀 깊게 여러분들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책 덮은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다시 펴고 다 열어놓고 이제 자세를 좀 잡고 우리가 앞으로 한 30분간 뭐 이제 마치면 이제 오늘 다 예배가 마쳐지는데 이제 TV 앞에서 TV 볼 일밖에 없잖아요. 뭐 이제 개콘도 이제 안 하고 재밌는 게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큼 재밌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좀 함께 쫓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제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것이 익숙해지셔서 꼭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하루 이틀 해봤어야죠. 텅빈 예배당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 자, 여러분, 그 자세를 좀 이렇게 거의 눕듯이 하지 말고 반드시 좀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금요 기도회 시간이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거의 반쯤 누워 있다가 네 그러고 바로 고쳐 앉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었습니다. 조금 편하게 앉아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치유의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과 이 하신 말씀과 앞에서 하신 말씀과 지금 펼쳐질 두 개의 치유 기사는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라도 앞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 시간에 좀 다루질 않고 지나갔어요. 그냥 읽기만 한번 하십시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 14절을 좀 볼까요, 여러분?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좀 심드렁한 표정으로 따지듯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펼쳐졌던 현장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지역의 혼인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같이 잔치하고 같이 즐거워해야 되지.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이것은 뭘 암시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체포되고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임박한 시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드디어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것이고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볼까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옷이 헌옷인데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 한 번도 물에 담거나 사용되지 않은 천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 생배 조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때워요. 구멍 난 자리에다가 때우겠죠. 그리고 나서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이걸 한번 물에 빨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배 조각으로 붙인 자리가 전부 오그라들어요. 쪼그라든다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쪼그라들든지 오그라들든지 오그라들면 이 오그라들면서 옆에 이때인 낡은 천 조각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서 옷 전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데 그 부연 설명이 17절입니다. 17절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자, 본문을 좀 1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주라는 것은 담아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이렇게 팽창하죠.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두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얘기하고 사실 같은 얘기예요. 즉 이 세 개의 어려운 것 같은 이 본문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제압하고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런 강력한 근육질의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죽으러 오신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붙들고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옷 같은 이해와 말씀에 대한 비틀려진 개념으로는 그 메시아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면 새 포도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부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낡은 옷에다가 생매 조각을 덧붙여 옷을 떼어서도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고치거나 수선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아주 기록을 절제했어요. 그냥 관리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41절을 보십시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오, 이 사람이 회당장이군요. 그렇죠.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하면 말 그대로 회당의 예배 순서를 집례하고 회당에 보관된 그 당시는 두루마리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그걸 관리하고 또 백성들이 배운 율법을 잘 지키나 감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잘 알려지지 않는 직무가 하나 있는데 이 회당장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성들을 향후 좀 전달력도 있고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고 또 단정한 인물들 중에 랍비 후보들을 직모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굉장히 이스라엘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보통 한 마을에 지도자가 7명이 뽑히는데 그중에 회당에 관련된 지도자를 3명을 뽑아요. 그중에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관리예요. 근데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마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4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네. 여기에 보니까 12살짜리가 소개되고 외동딸이라는 게 소개됐으니 이 딸은 얼마나 고임을 받는 정말 애지중지한 딸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중간에 설명을 더 넣자면 유대 사회적 통념에서 여자의 12살은 드디어 한 가정의 아내로서 생산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 당시는 굉장히 좋은 이었다고 보면 정확해요. 외딸이 있어. 근데 누가나 마가는 이 딸이 아직 죽질 않았어요. 죽어 가미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 가미로라.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소개했나를 잘 볼까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어떻게 싸우나. 그렇죠. 죽어 싸우나.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한 학자분들이 이것 가지고 참 그 논란이 많았어요. 어느 시제가 맞는 거냐? 사실은 무의미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각자 바라본 시간차가 달라요. 마태는 결론을 쓴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 딸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론이 어디서 가능한가 하면 누가복음 8장 55절을 한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그러면 이 말은 기절한 게 아니에요. 혼절한 게 아니에요. 영이 떠났었어요. 죽었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게 확실해요. 일부 어떤 학자들은 또 잠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을 했었다, 가사 상태였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주장은 뭐 썩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고, 확실한 것은 마태의 기록은 뭐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죠? 방금 죽었습니다. 죽었사오나.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라워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은 게 확실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가지고 놀라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셔서 내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글쎄, 아버지의 어떤 절실함 때문일까요? 부모들이 너무 절실하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돌발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야이로의 이 태도는 1. 믿음이 있다. 2. 믿음이 없다. 3. 잘 모르겠다. 4. 빨리 목사님이 하십시오. 자, 몇 번일까요? 믿음이 있다 없다? 있죠. 왜냐하면 회당장 정도면 일단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능통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스토리를 웬만한 부분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다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주제가 됐을 때 퍼뜩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 개의 기사입니다. 정확하게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신 일과,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이걸 회당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그 스토리는 어디 소설책에 있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얹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아마도 추측건데 이분이 놀라운 가르침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정도라면 그 구약의 말씀처럼 우리 딸을 분명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아니고 혹 더 나아가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면 더더욱 그런 기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반응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19절, 예수께서 19절이 중요합니다. 눈여겨 잘 보세요. 짧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복창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일어나 하셨죠? 자, 다시 한번 일어나. 예, 이 일어나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게이로.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이 발음들 좋으세요. 에게이로. 자, 이 단어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에게이로. 자, 아까도 서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액션, 동작 하나에도 그림 언어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뭘 들었어요? 죽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어디를 가시려고 일어나신 거죠?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그 장소로, 그 현장을 가시려고 예수님이 에게이로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믿습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자, 이 에게이로는 어디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마태적 기법인가 하면,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이 마이크 시스템이 아주 영성이 있어요. 앞에 부분보다도 중요한 대목이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부터 들렸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어떻게 하세요?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사역의 핵심 압축된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에게이로라는 말이 살아나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형적인 용어입니다. 또 한 군데 볼까요? 17장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뭐 하기 전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전부 에게이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앞당겨서 지금 예수님이 한 관리의 절박한 사정을 듣고, 뭐 절박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끝났죠, 상황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셨어요? 일어나. 이 말은 뭘 암시하는 겁니까?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향후 구원사역을 이 치유기사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모든 상황이 곤고하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아침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눈을 뜨고, 또 오늘은 몇 명 확진이 되었나, 그 질병의 숫자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 현상에 전부 몰두해서 희망이 없는 시대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아니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에게이로. 주님이 일어나시면 생명이 돌아오고 모든 죽었던 자리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믿습니까? 내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누가 일어나세요? 주님이, 예수께서 일어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절망의 현장을 향해서 답이 없는 컴컴하고 어두운 삶의 자리를 향해서 누가 일어나실 겁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에게 이로. 그 일어남은 단순한 한마디의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내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누구들도 가더니, 누구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가더니.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는 자주 설명드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날 뭐의 축소판이죠? 뭐의 상징적 공동체죠? 교회. 이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현장을 향해서 일어나 가시는 그 길을 누구도 쫓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가더니, 제자들이 따라가더니.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가 지난 겨울 올여름까지 이렇게 선교를 중단하고 못 가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뭐 지가 짓게 영원히 가겠어요? 제풀에 꺾여서 물러나겠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은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겠지만 새날의 그림을 가지고 시간마다 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일어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무덤에서만 일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절망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에게 이루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십시다. 20절. 야, 26절까지인데 저러다가 어느 세월에서 설교 다 끝날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를 오늘 길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다 마쳐야 설교가 끝납니다. 자, 20절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해서 가는데 드디어 그 중간에 사건이 끼어들어요.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져요. 그 여인은 정확한 병명은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혈루증이라는 뜻은 혈류 증상이라는 말이지 그 혈류병이라는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부인과 계통의 질병으로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이 대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강의할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지만 레위기에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타인도 격리를 해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격리를 해야 되는 비접촉 시대의 원조의 고독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비접촉 인생의 믿음의 접촉이에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제목을 보더니 이거 아빠가 지으셨어요? 라임을 아주 잘 맞추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비접촉 인생의 믿음의 접촉. 사실 한 단어로 정의를 했지만 12년 동안이나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번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여인의 삶을 반추해 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종합해보면 이런 소개가 있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돈을 낭비하고 이제는 돈도 없고 몸은 더 망가지고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누구도 접촉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외롭고 무서운 고독 속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이 마을로 바로 그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시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여인은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뭔가 뒤집어 썼겠죠. 그리고는 밀려드는 인파 속으로 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그 네모난 큰 보자기 같은 외투를 유대인들은 입고 다니는데 그 네 귀탱이에 청색술로 민수기에 보면 달아놓도록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더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진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그 술은 주술적 의미가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거룩한 삶으로 잊지 않도록 지시하신 율법에 명시된 의식들이에요. 그리고 의복의 구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만졌다는 것은 그 술에다가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깨달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아닙니다. 이 군중들 안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바짝바짝 밉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군가 내 옷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댔다. 자, 그 의도를 잘 보세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여인의 마음이죠. 그 겉옷만 만져도 뭘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소조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다 잊어버려도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에게 이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뭐가 시작이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에게이로 하시면 뭐가 시작이 돼요? 소조. 드디어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시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시작이 돼요? 모든 죽었고 병들고 절망하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자애로운 부르심이에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기 너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뭘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세 번 등장을 해요. 소조 소조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래 이 단어가 아니라 여기 무슨 단어가 대체되어야 될까요? 원래는 치료되었다 회복되었다 네 병의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개념으로 선포하세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 물론 이 구원 속에는 물리적인 육신의 고통까지 포함된 완전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평생을 창백한 얼굴로 비접촉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믿음의 터치가 여인의 인생을 바꾸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여기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는 호국꾼들을 얘기합니다. 돈 받고 우는 사람들 돈 받고 피리 부는 사람들 이건 가난한 집도 유대인들의 장례는 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죽음을 놓고 거짓 울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울어주는 일 외에는 노래를 불러주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채택해서 기록해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물러가라는 말은 귀신들을 내쫓을 때 여러분 영의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존재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이 세상을 장악하려는 그 어둠의 죽음의 냄새를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집안에 동조하는 그 세력들을 다 내쫓았어요. 물러가라. 이 코로나19 물러가라. 모든 절망과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정케 하는 모든 것들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죠? 물러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부 방침 때문이 우선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어떤 정부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진 모르지만 우린 이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그 어둠의 세력에 준동하는 세력들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믿습니까? 그런 신앙의 야성과 담대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3일에 청년들 속에 성도들 속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말에 비웃었는지 아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원래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소녀는 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잠을 죽음으로 묘사를 했죠.
죽음으로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웃는 이유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죽음이 가득한 자리에 들어와 계신데 모르기 때문에 비웃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터치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부정해진 겁니까?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스스로 시체에 손을 댔어요. 살아있는데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시체에 손을 댔으면, 죽은 소녀에게 손을 댔으면 지금 누가 또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정을 입으시고 대신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함을 입어서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대신 소녀에게,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이 소녀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에 잠깐 언급했던 열둘이라는 겹치는 이 수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경영의 숫자요, 하나님의 경영의 완성의 숫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임종 직전에 열두 아들을 모아놓고 분량대로 축복하고 그들 앞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를 받아 예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그러니까 그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 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에 앉아요? 그냥 보좌가 아니라 열두 보좌에 앉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다음 절을 볼까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에 어떤 그림으로 이 열둘이라는 수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다음 절.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럼 모두 몇 문이에요? 열두 문이에요. 그 성곽에,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열둘이 갖는 성경의 중요한 충족수요, 이스라엘의 완성수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두 치유 기사를 통해서 등장한 열둘이라는 맞물린 수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자, 열두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어요.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창백한 핏기 없는 얼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12살. 한창 이제는 생산할, 육신적으로 생산할,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된 나이요.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결혼을 해야 될 정년기인데 소녀가 죽어요. 이건 전통적으로 무슨 그림인가 하면 죽은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에 놓여진 그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오늘 이 땅의 상황을 또한 반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죽은 질병에 벌벌 떨고 공포에 붙잡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핏기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나, 일어나 사망의 자리로, 죽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땅에는 무엇이 시작이 됐다고요? 구원이 시작이 돼요. 생명이 살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도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은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쫓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